이번 시간에는요, 멀티툴 실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멀티툴 초보자분들 중에 의외로 이 실수의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실수 사용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여러 종류의 실수들이 있는데요. 뭐 가죽 실수도 있고 나일론 실수들도 있고 한데 우선 제일 간편한 실수는요, 이런 단순한 벨트에 착용할 수 있는 이런 가죽 실수인데요. 여기는 그냥 허리띠에만 그냥 차기만 되어 있는 구조인데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요, 이렇게 세로 착용이 가능한 그러한 실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벨트에 착용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단순한 구조인 그런 실수의 종류가 되겠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죽 실수인데 이건 레더맨 서지용 실수인데요. 이 옆부분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조그맣게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요, 액세서리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비트 익스텐더라든가 아니면은 랜턴 같은 게 있으신 분은 LED 랜턴을 이렇게 양 옆으로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수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툴을 레더맨 서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양 사이드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 안쪽에 또 수납 공간이 있는 그러한 실수들이 있어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런 비트라든지 이러한 액세서리들을 요 안에 한 칸의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죽 제품들은 이게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제조가 돼 갖고 이런 액세서리를 넣으면은 좀 수납이 좀 불편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가죽은 잘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잘안 닫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일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그런데, 가죽 시스는 속에까지 액세서리를 넣으면은 좀 이렇게 열고 닫기가 힘든 그런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아까 가죽은요, 새로 착용밖에 안 됐지만요, 이러한 가죽 시스는 이렇게 새로 착용도 가능하고요. 지금 툴이 있어서 잘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세로 착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옆쪽을 이용해서 가로 착용도 가능한 시스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로, 세로 모두 착용이 가능한 시스를 좋아하는데, 지금의 레더맨의 추세는요, 새로 바뀐 시스들은 가로 착용을 못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작년부터 나온 레더맨의 새로운 시스들을 제가 사실 그 스냅 단추로 바뀐 거 외에는 이러한 착용 면에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가로로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세로로 착용하면은 툴이 분실이라든지 뭐 꺼내거나 할때 자유로운 좀더 편한 그런 거는 있는데요. 가로 착용은 장점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허리에 이 몸에 조금 간섭을 덜 받습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할때 아무래도 길게 착용했을 때보다 이렇게 길게 착용했을 때부터 몸을 숙이거나 할때 몸에 다리나 허리에 더 배나 이런 부위에 자극을 덜 주기 때문에 세로 착용이 저는 더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은 툴 분실이나 툴을 꺼내거나 넣을 때 있어서 세로 착용이 그런 점은 편하고요. 몸의 착용에 있어서 활동할 때에는 가로 착용이 저 같은 경우는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가로 착용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일론 시스들이 있는데, 이건 뭐 구형이라 작년부터는 레더맨도 이렇게 시스가 바뀌었는데요. 이 벨크로 타입의 구형 시스가 저는 더 좋은 게
여기에서 저의 완벽한 조화는 이 스냅 단추를 여기에다 달아줬으면은 진짜 완벽하겠는데, 레더맨에서 그렇게 안 나오고, 예, 한쪽이 좋아지면은 한쪽을 더 퇴보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만들어서, 레더맨, 최신형 시스에 제가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예, 옛날 벨크로 타입은, 예, 여기에 아까처럼 악세사리를 넣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예, 이렇게 비트라든지 이런 악세사리를 이쪽에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예, 랜턴이라든지, 비트 익스텐더라든지, 심지어는 뭐 파이어 스타터라든가 볼펜이라든가 이러한 악세사리들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가로 착용, 세로 착용 모두 가능한 시스가 되겠고요. 작년부터 새로 나온 이 새로운 시스는요, 가로 착용은 안 되고 세로 착용만 이게 될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똑딱이 단추만 요 벨크로를 없애고 여기에 달아줬으면은 제가 볼땐 진짜 완벽한 실수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레더맨의 시스 만드시는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런 면으로는 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뭐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가로 착용, 세로 착용 모두 가능하고요. 액세서리 수납 가능하고 안에도 액세서리를 이렇게 수납하고 툴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 레더맨 구형 시스에만 있는 장점인데요. 모든 시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구형 시스 같은 경우에 툴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작업 현장에서는 만약에 상황을 제가 설정을 하자면은 이렇게 플라이어로 작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에서 급하게 양손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 그런 뭐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1분 1초가 아쉬운 그런 시간에는 막 툴을 접고 펴고 하기가 굉장히 그 시간도 낭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작업을 하다가 뭐 주머니에 넣든 시스에 넣든 해야 되는데, 이 접는 시간까지도 굉장히 너무 바쁠 때는 이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툴을 사용하다가 이편 상태에서 이렇게 넣으실 수 있는, 예, 그러한 기능을 할수 있는 이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닫으셔도 되지만요, 이것도 번거로우시면은 그냥 툴만 분실 안 되게 잠깐이라도 꽂아두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용하다가 갑자기 뭐 누가 뭐 부른다던가 할때 작업을 갑자기 중지시켜야 될때 바로 이렇게 그냥 툴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착용하고 부르는 곳으로 갈수 있는, 예, 그러한 신속성이나 그런 면에서 이 구멍이 굉장히 편리한데, 지금의 현재의 레더맨 시스 신형 시스들은 그 구멍이 없다는 점, 예, 그래서 그 점도 굉장히 아쉽고요. 예, 뭐 착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가로 세로 착용, 액세서리 꽂으시면 되겠고요.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요 레더맨 듀스 시스도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예, 이렇게 플라이어 사용하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플라이어 접을 시간이 없다 할때 바로 그냥 이렇게 꽂고, 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이런 몰리 시스는 전술용 시스인데요, 일종의 이제 거의 군인들이 군용으로 많이 쓰는 시스인데,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뭐 허리띠 착용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전술 가방이나 전술 조끼. 저한테는 전술 조끼가 없기 때문에 전술 가방이 제가 있기 때문에 가방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전술 가방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요, 예, 이런 전술 가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양쪽에 이 몰리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시스를 걸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아까 몰리 시스를 또한 이런 스냅 단추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결속을 단추를 해제하신 후에, 예, 이렇게 풀으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예, 이 옆면에 있는
이 카메라 거리 때문에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런 전술조끼나 전술가방에 이런 옆면, 이 띠에 이렇게 걸으셔가지고요. 이렇게 관통을 시켜서 예. 아, 제가 잘못 꽂았네요. 거꾸로 꽂았는데. 예. 아, 저도 이거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다루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하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결속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정확히 저 예, 제가 실수를 했고 다시 한번 예, 넣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넣어서, 저도 이거 안 하다가 하니까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하여튼 뭐 이러한 방식으로요, 서로 가방하고 연결해서 예, 이렇게 부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술 조끼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여기랑 결속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군인도 아니지만은 이러한 몰리시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크게 뭐 가방에 이렇게 저는 달고 다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러한 형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달리게 되겠고요. 예, 간단하게 오늘 여러 가지 실수 사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예, 뭐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실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